이제 저는 보발롱 해변을 떠나 벨옴으로 떠납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벨옴으로 향하는 길. 이번 마에섬 여행은 가는 길마다 눈이 호사를 누립니다. 도로를 타고 이어지는 옥빛바다. 그 길 끝에 코코넛과 바나나, 망고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는 마을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번 여정의 목적지인 해안마을 벨옴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숲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헬로. 헬로. 굿모닝. 아. 박쥐가 걸려 있어. 박쥐가. 꼼짝없이 줄에 매달려 있는 녀석은 주로 과일이나 꽃가루, 꿀 등을 먹고 살아 그 이름이 붙여진 과일 박쥐입니다. Is this a bat? Bat. Yeah. It's fruit bat? Wow. 하늘에 날아다니는 우와. 이 야생 박쥐를 로지아 씨는 낚시 바늘이 달린 그물로 막 잡았답니다. 놀랍네요. 이 낚시 바늘인데. Did you make those net yourself? 와. 총도 새총도 아닌 오로지 낚싯줄만으로 박쥐를 사냥한다고 하는데요. 세이셸 전통의 과일 박쥐 사냥법이랍니다. Usually when they eat it, they eat it, but they take out only the juice inside. Juice inside. Yeah. Then they remain, they don't eat. They throw out. They get the feed only on the juice of the fruits. 이 박쥐들은 과일을 먹으러 온대요. 그때 그냥 미끼도 없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낚시 바늘을 놓으면 거기에 알아서 걸린대요. 좀 특이한 사냥 방법이네요. That one is good to eat. Oh, to eat? Eat. Eat. Yeah. Are you going to eat? Or yourself eat. Are you going to sell? Yeah. If I want to eat too, it's good. I see. Then, normally how much do you sell of this? About 50 rupees or 25 rupees or maybe you want the guys 25? Yeah. 예로부터 세이셸 사람들은 집안에 경사가 있거나 특별한 날 과일 박쥐를 즐겨 먹어 왔답니다. Like you can do coconut curry, you can do curry, you can do roasted, but you have to prepare it very nice. Probably. Yeah. Is there a special cook for this? Yeah. Chef, I mean. Chef. There is, yeah. Especially at the Creole restaurant, you will meet it. 많게는 박쥐를 하루에 20마리까지도 잡아봤다는 로지아 씨는 주로 박쥐를 여러 마리 모아 박쥐 요리 전문 식당에 팔고 있습니다. 다시 박쥐를 사냥하기 위해 새 낚싯줄을 설치했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박쥐가 좋아하는 망고나 바나나나무 사이에 낚싯바늘을 꽂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밤사이 먹이 활동을 위해 근처를 날던 박쥐가 바늘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밤새 와서 걸리면 아침에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알 수 있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설치하는 게 끝났고요. 제 눈으로도 잘 안 보여요. 돌들만 조그맣게 이렇게 중심 추를 잡느라고 있는 것만 보이고 웬만한 밤에는 절대 보이지 않을 그런 낚싯줄이네요. 박쥐 사냥을 위해 동굴을 찾아 헤맬 필요 없는 세이셸만의 박쥐 사냥법입니다. 박쥐 사냥터에서 만난 주민들로부터 소개받은 박쥐 요리 전문점입니다. 식사 시간을 일부러 피해 찾아간 덕분에 식당은 마침 여유롭고 한가했습니다. 박쥐의 다양한 요리법 중
특별한 날 즐겨 먹었다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Are you trying to special bat curry? Is it possible? Yes, of course. Ah, then I will choose bat curr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드디어 bat curry, 박쥐 커리를 시켜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주방장님이 저를 특별히 주방으로 초대했습니다.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Yeah. My name is Guho. You wanna show how to make bat curry? Bat curry is bad. 손질이 다 된 식재료로서의 박쥐는 처음입니다. 가죽을 벗겨 먹어서 이미 손질이 돼 있긴 한데요. 근데 박쥐의 모양이 다 느껴져요. 약간 좀 느낌이 큰 개구리. Curry powder. Curry powder. Yeah. Or you want curry? Red wine. Or red wine. Italian. Makes good taste. Yeah. Smell. 인도 문화의 유입으로 카레 요리가 발달한 세이셸에서도 박쥐 카레는 그 육질이 닭고기보다 쫄깃해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카레와 어떤 맛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박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만드는, 제가 그냥 주방에서 만드는 것과 비슷했어요. 뭐 다진 양념을 같이 하는데 박쥐가 들어오니까 다른 요리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맛이 궁금해 배산나 씨에게 물어봤는데 글쎄 박쥐 고기의 맛을 본 적이 없답니다. I'm a good piece. This problem. Ah, this. I mean, no, it. You're vegetarian then? No, I'm fish eating, chicken eating. Ah, you chicken. Meat no eating. I'm good piece. Good piece. Yeah. Ah. This is the problem. Then you don't know exact taste of bad curry. Yeah, veggie sauce. Only sauce. Sauce. 맞아. 불교 신자라 소스만 찍어서 맛을 보신다. 신기하다. 아. 드디어 완성된 박쥐 카레가 제 테이블에 도착합니다. Alright. Thank you. 밥하고 배트 커리 딱 두 가지만 남았네요. 다른 반찬이 없어요. 육질이 쫄깃할 줄은 알았지만 쫄깃하다 못해 질깁니다. 진짜 카레 안 들어가요. 그냥 손으로 먹어야겠어요. 닭고기 먹는 거 생각하면 되지. 세이셸 사람들처럼 저도 이 박쥐고기에 하늘의 복이 담겨있다 생각하며 먹습니다. 이 박쥐 커리라고 해서 사실 처음에 먹을 때 조금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어떨까,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을까 막 그랬는데 커리와 같이 여러 향신료하고 같이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전혀 맛은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좀 질기네요. 살도 별로 없어. 아까부터 자꾸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해적 깃발도 있고 저 그림이 굉장히 큰 해적 그림이 있는데요. 세이셸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적인가 봅니다. Is it famous here? Yes. What for? What for he is famous? For a long time. Mm-hmm. He was the famous pirates. Pirates. And then? He buried the treasure below. Here in Seychelles. Treasure? Yes. 세이셸에서도 마을섬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놨다고 전해지는 악명 높은 해적. 그와의 작별을 끝으로 저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네, 세이셸의 전통 음식인데 굉장히 특이한 박쥐 요리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박쥐 요리를 얼마나 먹어볼 수 있을까요? 참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역시 여행이란 몰랐던 나를 일깨우고 발견하는 모험임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섬을 좀 더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얼마 못 가 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헤리티지 사이트인데 여기가 뭔가 보물과 관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적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뭐 해적이 아주 좋았던 시절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발견하자라고 써 있어요. 뭘까요? 정확히? 이 문은 허술하지만 뭔가 잠겨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 보호된 시설이라네요. 이러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뭘까? 아무나 출입할 수 없기에 더욱 궁금하고 비밀스러운 공간. 해적의 보물과 뭔가 관련이 있는 장소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곳엔 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마침 주민 한 분이 길에 나와 있습니다. Hello, dear. How are you? My name is Kumo from South Korea. Pleased to meet you. I am really curious about that treasure heritage site. Yes. Do you know somebody who could explain about this? Yes, I know. He lives there. He lives inside there. He lives here? Yeah. He must be there now. You go and see him, ask to see him, he will give you all details. He's the one in charge of this. Wow. Searching for treasure. Oh. Very interesting. Thank you very much. Welcome. See you. See you. Take care. Bye. 친절한 주민 덕분에 이제 조금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러준 대로 보물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기서 사진도 찍고 있는데. Hello, sir. Hello, sir. Sorry, but what are you doing here? I found something that's very, very important. May I talk to you? How can I go there? 아, 저기 계단이 있군요. Okay. Hello. Hello. Nice to see you. I'm Kim Ho from South Korea. Nice to meet you, Kim Ho. Robert Graf. Robert Graf. Nice to meet you. I heard about you to find something here. What are you doing now? This is exactly what I'm looking for. Uh-huh. This is a sign. It helps me understand where the treasure is located. Oh, you said the treasure? There's a treasure buried here. Here, around here? Yes, there is. Aha, uh-huh. A real treasure here? A real treasure. Wow. Buried by pirates in about 1724. Aha, uh-huh. Would you show us something? Sure. Well, there's a mark here, there's a mark there. Look behind you over here. There's a very, very good mark. 그는 현재 전설의 해적 올리비에가 남긴 보물을 27년째 탐사 중입니다. It's like a cave. Yeah. If you look, you see the side of this rock here? It's all undercut. Okay? It's undercut. Ah. You see this? Yes, yes. It's all undercut. A little bit different with the... Yeah, the pirates chiseled this. They made this mark. And it has to have this mark right here. This is as important as this. It's an S. It's a letter S. Letter S. But it's in code. Okay? It's a V shape with a dot. 이 모양을 S라는 글자로 읽는 그런 방법이 있다네요. 크립토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옛날에 해적들이 쓰던 그 문자 암호 방식이래요. 와. 바위에는 정말 V자 모양에 동그란 점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정말 해적이 남긴 암호가 맞는 걸까요? 17세기 초 실크와 보석, 향신료를 가득 실은 스페인의 범선과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이 인도양을 통해 유럽을 오가던 시절, 세이셸은 실제로 무역선들을 약탈하던 해적들의 근거지로 이용됐습니다. Out over there. Between the wall and us is where it is. It's right in that area there. That's what all the marks tell me to look there now. I see. So I've got to go and look there now. Wow. Good luck. Thank you very much. And find the treasure. Okay, I will. See you. Okay, bye-bye. Bye-bye. Bye. 아,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있네요. 와, 어렸을 적 읽었던 그 보물섬이라는 책에 나왔던
그 보물이 여기 있답니다. 아, 찾은 그날 제가 저분한테 한번 이메일, 축하의 이메일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 300년 전 전설의 한 해적이 이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는 값비싼 진주와 실크, 그리고 금은보화가 가득 든 보물상자. 아직까지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살지 않았던 작은 무인도에 깃든 전설 같은 이야기, 그리고 보물을 찾아 몸을 마다하지 않는 이의 열정, 그것이 마야섬의 진짜 보물은 아닐까요? 마야섬을 출발한 지 15분째, 저는 지금 인도양에 숨은 또 다른 보물을 찾아 마야섬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해상공원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배는 해상공원의 자연을 만끽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보면은 벌써 이제 산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양한 어류와 산호의 서식지로 알려진 바다의 물빛이 참 신비롭습니다. 마치 나무와 숲을 바다의 풍덩 빠뜨려 놓은 듯 초록빛 일색입니다. 배 밑바닥부터 물고기 하나하나 훤히 보일 정도로 맑고 투명한 바닷속. 휴기 물고기 떼가 수심 10m가 넘는 깊고 푸른 바다를 마음껏 유영합니다. 먹이를 주자 온갖 물고기 떼가 다 몰려듭니다. 아, 물고기 반, 물 반. 야. 좀처럼 보기 드물다는 깃털제비 활치가 이곳 세이셸 앞바다에선 흔합니다. 세이셸 사람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렇게 먹이는 줄 수 있지만 절대 고기,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요. 절대 어떤 그 산호도 채취할 수 없답니다. 아, 보호함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산이 물고기가 많군요. 세이셸 정부는 해양과 국토의 절반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보호하는 정책을 이미 오래전 마련해놓고 실천 중인데요. 언뜻 보면 수중 환경이 좋아 보이는 이 바다에 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Maybe you can see some of the corals are a bit white, yeah. Which we call them coral bleaching. Bleaching? Coral bleaching. Coral bleaching. Yes. 백화 현상은 갑작스런 수온의 상승으로 산호가 하얗게 변하면서 죽는 것을 말하는데요. 90년대 말 불어닥친 엘니뇨 때문입니다. 생겼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바다마다 또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바다가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수중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 전만 같다면 최소 몇백 살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산호꽃이 펼쳐졌어야 할 자리. 산호초가 파괴된 자리는 그야말로 사막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기 위한 세이셸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일까요? 아직 죽은 산호의 잔재 때문에 회색 비친 곳도 있지만 바다엔 어린 산호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희귀 물고기들도 본래의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연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에도 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옥빛의 바다가 굉장히 보기 좋지만 위에서 보기엔 좋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막화된 것이 옥빛으로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인간이 파괴하는 그런 게 사람 보기엔 좋지만 결코 자연에는 수용하지 않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호들이 많은 곳은 좀 어둡게 보여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열대 자연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섬 마에. 인도양의 이 작은 섬이 보물섬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보물같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울창합니다. 정글 같아요.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나무라고 불린답니다. 웰디! 이 크기가 야, 카리스마 있어. 좋다.